블록체인 탐구 생활. 대부분의 은행은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블록체인은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7대 기반 기술 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기도 했죠. 또 포럼에 참가한 글로벌 전문가와 경영진의 절반 이상은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상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 분야가 꽤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형태로 구현되었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 역시 금융 분야입니다. 미국 나스닥에서는 결제 및 장부 반영까지 2, 3일이나 소요되던 장외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같은 작업을 10분 만에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죠.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제출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보험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을 활용해 병원과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물류 및 유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물류 추적, 재고 관리의 최적화, 투명성의 재고 등 다양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식품업계인데요. 이는 하나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하는 데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산지 정보를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사는 기존 유통관리 시스템으로 일주일이나 걸렸던 원산지 추적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자 소요 시간이 2.2초로 크게 단축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의 편의성 제공, 신뢰성 확보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 증명서 발급, 지역화폐 등 다양한 부문의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증명서를 발급, 유통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발행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투명성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록의 암호화 확인 절차의 속도 개선, 확장성과 신뢰성 문제 등 블록체인을 더욱 활성화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블록체인이 실제 활용되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구현하지 못했거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